이태리안 화덕. 북촌에서 먹는 피존. 아, 저 피자 우리 북촌 레스토랑에 왔습니다.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먹었는데 뭐 먹을 먹었죠? 그러니까 하나는 후쿨라. 또 다른 하나는 까우조니. 화덕 피자를 먹었어요. 까우조니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. 저는 그 까우조니 까우조니 피자가 뭔가 좀 색다른 맛이 있었고, 오늘 이 화덕 피자를 먹으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은 갓 나온 빵이 맛있잖아요. 이렇게 배달 온 피자는 역시 뭐 뭔가 기존 슈퍼에서 파는 그런 느낌이면은, 오늘 여기 와서 먹은 거는 뭔가 갓 나온 빵을 그 맛있는 그 빵, 이렇게 부풀어진 빵의 어떤 그 이 그거를 먹으면서 뭔가 그 안에 피자 맛이 좀 색다른, 그렇지만 아주 뭐 특별하게 맛있다보다도 아주 은은한 그 어떤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입맛에 맞는 걸 조금 더 개발하고 브라질의 어떤 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면 뭐 좋은 피자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멘. 우리 또 자매님.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얘기만 하세요. 일단 비치지 말고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. 먹어보니까 피자가 굉장히 맛이 깔끔하네요. 느끼하지 않고, 일반 피자 먹었을 때는 먹고 나면 좀 느끼해서 한 조각을 넘게 못 먹거든요. 근데 이 피자는 이 도우가 굉장히 맛있어요. 그리고 화덕에서 고소 그런지 그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 맛을 땡기는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러니까 이 반죽이 숙성시킨 반죽이 돼가지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먹으면서 부드러운 건 느꼈는데 맛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순산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브라질 거는 훨씬 맛있습니까? 아유, 훨씬 맛있죠. 그럼 뭐가 맛있기 때문에? 뭐가 맛있어? 뭐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? 이게 내용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그 맛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이거 후쿠라도 사실은 흉내만 낸 거야?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맛이 이렇게 섞을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네. 네, 많이 맛있어요. 피자마다 지금 꽉 찼네요. 이제 화덕 피자라는 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영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그 피자 맛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. 문외한이라서 이제 뭐 이 피자 맛이나 저 피자 맛이나 똑같은 건데, 어쨌든 그 일반 피자 먹는 것보다 도우가 참 부드럽고 참 도우가 기본이 돼야 된다. 그게 느껴졌어요. 그게 화덕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저 김종윤 형님 말씀 들으니까 그 브라질은 훨씬 맛있다 하니까 혹시 이제 한국에서 브라질 피자가 되면 도어도 잘 만들고 또 브라질에서 기술자 오면 굉장히 그 선풍적인 어떤 그 인기를 끌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은 좀 이런 어떤 그 잘 되는 어떤 피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육적인 음식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음식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여기 이제 김종민 형제님은 이제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. 그 피자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그래 이제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는 어떤 각오, 목표, 비전, 한국에 대한 어떤 비전 있으면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세요. 어쨌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도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카페고 참 이런 그 피자집이든 커피점이든 이런 그 좋은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도 되고
또 그런 사업하는 가운데 청년들도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이 골볼돌 문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책만 갖다 놓으면 북카페가 되는 거잖아요. 아.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. 아, 네. 혹시 그 브라질에서 그런 어떤 그 유럽식 그 피자, 네. 이태리식 피자도 이렇게 화덕 피자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와가지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서 피자를 굽는다 할 때 혹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이 나도 그 피자 그걸 만드는 걸 좀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 가르쳐 줄 의향은 있어요? 아, 당연하죠. 그건 우리 교회 형제고 또 이런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형제 기술을 전수해 줄 의향이 있다. 상담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아, 좋습니다. 혹시 또 그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이런 것을 교통하면서 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. 아멘. 많이 변했습니다. 교통하면서 함께 이 화덕 피자 여기 레스토랑 이름이 나폴리타니. 아, 나폴리타니. 아소시아 전에 피자리 올리. 아. 피자리 올리. 아.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식 나폴리 어소시에이션. 대장장이에요. 대장장이. 대장장이 화덕 피자. 아, 대장장이 화덕 피자. 아, 그렇구나. 나폴리식.